야, you probably 여러분들은 아마도 자 probably 하면은 우리 아마도란 뜻이었죠. 아마도 no 알 겁니다. 자 of는 뭐뭐에 대해서 알 겁니다. Great souls 자 위대한 영혼들에 대해서 알 겁니다.인데 여기에서 저번에 배웠듯이 이 영혼이라는 얘기는 위인을 얘기하는 거야. 위대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아, 알 겁니다. 자, 이 지금 우리가 꾸며진 거 위인 사람이기 때문에 뭘 썼어? which 쓰지 않고 우리 who를 썼는데 지금 또 여기 who냐 who냐의 차이점은 뭐냐면 who는 주격이고요. 얘는 소유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관계되면서 하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면서 그 뒤에 있는 문장의 성분이 됐는데 sacrifice는 희생하다라는 동사니까 희생하다라는 동사니까 주어 우주 빠졌으니까는 우리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자신을 우리 이제 제기 용법이죠. 자, 이런 것들 우리 제기 용법. 제기 용법. 우리 그들 자신을 희생하는 데 썼습니다. 선생님, 제기 용법은 언제 쓰나요? 이렇게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같은 사람일 때 우리 이때는요. 이렇게 셀프를 써줘서 제기 용법으로 쓰는 거라 그랬죠. 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네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 자신을 희생했던 위대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아마도 알 겁니다. 그리고 또이 사람들이 또뭐 했냐면요. make 만들었는데 세상을 더 좋은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오형식 구조로 보이네요. 세상을 더 좋은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장소? 살기 좋은 장소죠. 자, to live in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여기에서의 in에 오히려 또 동그라미 치자. in도요. 이거 빼놓으면 안 됩니다. 투부정사가 뒤에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 이때의 동사가 자동사인 경우에 지금 전치사를 써줘서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판단하는 방법을 또 우리 배우기로 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 건데, 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살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희생한 위대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아마도 알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것은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자, 됐죠? seem은요, 형용사를 보호로 취하는 이형식 동사죠.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옵니다. 아마도 어려울 거고, practically, 실질적으로, 사실상, impossible, 불가능할 겁니다. 요 오어는요, 보어, 첫 번째 보어, 두 번째 보어를 연결시켜주고 있네요. 불가능할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연습했던 거, 우리가 배웠던 거, it is 형용사. 그 다음에 to 부정사. 그러면 it은 뭐가 된다 그랬고, 가짜 주어가 된다 그랬고, to 이하가 뭐가 된다 그랬지? 진짜 주어가 된다 그랬고, 그 앞에 있는 거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의미상 주어인데, 그 의미상 주어의 전치사를 우리가 for나 of를 쓸 때는, 앞에 있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을 나타낼 때는, 사람의 성향, 성격을 나타낼 때는 of를 주지만 그 외의 거에서는 우리는 뭘 줬어요? for를 줬었던 거죠. 그래서 for ordinary people 이렇게 할 거고 해석할 때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live up to 하면요. 뭐뭐에 부응하다. 어디 기대에 미치다 뭐 이런 표현이고요. 닥터 했던 것 오케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what이냐 대시냐 묻는 문제가 나왔지. 그 what을 쓰게 되는 경우는요. 일단 전치사 뒤에서 나타날 수 있고 동사 뒤에서 나타났는데 자, 뒤에 문장을 볼게. 닥터 슈바이처가 했습니다. 뭐를 했죠? 목적어가 빠졌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갈 거는 뭐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면서 동시에 목적어 역할을 해줘. 그러면 이만큼은 뭐가 된다 그랬지? 관계대명사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관계대명사가 하는 일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줘야 되는데 지금 what이나 대답해 명사가 지금 존재하잖아. 없지. 그러면 명사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면 선행사를 포함해 버린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대시 들어갈 자리가 없고 what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해석은요, 겉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이것은 아마도 seem difficult, 어려워 보이거나 아마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live up to, 부응하는 것, 어디까지 미치는 것, 닥터 슈바이처가 했던 일에 대해 거기까지 부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작은 행동이 됐죠? 작은 행동이 대포토 가로 열자. 지금 대시냐 왓이냐인데 앞에 명사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왓은 안 되는 거. 우리 방금 했던 거죠. 테이크까지 가로 닫자. 자, 여기 위에다 적어볼게요. 테이크 중에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액션이 나오거나 아니면 스텝이 나오거나 그리고 메저가 나오게 되면 조치를 취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조치를 취하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원래는 여기에 액션이 있었던 건데 앞에 있는 거랑 겹치니까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수로 간 거고요. 물론 이 대수는 생략이 가능할 겁니다. 목적격이니까. 우리가 취하는 그 조치들이, 우리가 하는 그 행동들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닌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이 작은 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아직은 주어가 액션 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취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can make 만들 겁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차이를 만들어요. 어디 쪽으로? creating, 만드는 것 쪽으로 더 좋은 세상을. 자, 우리 toward도 역시 뭐뭐 쪽으로라는 전치사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ing가 온 겁니다. 동명사.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늘 나온다 그랬지. 오늘 우리는 be going to listen, 들을 겁니다. 귀를 기울일 겁니다. 누구에게? 이야기에게. 누구의 이야기? 두 명의 10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자, listen to 하면은 단순히 듣다라고 하지 말고 주의 깊게,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10대들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니까는 후나 whom을 쓸 수 있을 테고요. have taken이 동사니까는 무두구 자리야. 주어 자리지.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쓰고 갈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have taken such action. 이러한 행동들을, 그러니까 작은 행동들을 했던, 취했던 이러한 두 명의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애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이 친구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애니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All here.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반가워요, 오늘. 나는 애니고요. 오타와로부터 왔어요. 출신이니까는 from을 쓴 겁니다. 이렇게 뭐 딱 니네들이 봤었을 때 오브야 프롬이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지 말고 해석하면서 편하게 찾으면 됩니다. You know,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끊어주세요. 동사 뒤에서는 what도 되고 that도 되는데 동사 뒤에 있을 때는 이때는 의문사가 되기도 하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되기도 하고요. 구조적으로 똑같으니까 문제는 안 됩니다. that 쓸 때는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요 완벽한 문장이 존재하죠. 완벽한 문장 또는 뭐 전치사가 있다면 전치사의 목적어까지도 완벽한 문장이 올 겁니다. 한번 해보죠. 이 옐로우 노란색 스티키 노트는 자 여기 밑줄 올게요. 스티키 하면요 끈적거리는 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스티키 노트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트잇이 되는 겁니다. 이 노란색 끈적한 노트 포스트잇들은 아 뭐뭐입니다 요거입니다.
요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여기가 1번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은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사 묶어주는 거야.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선생님 해결 안 됐잖아요.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for 선생님 for에 뭐 없잖아요. 목적어가 없지. 그러면 의문사 또는 선행사를 포함한 강조사 와수로 가면 되겠죠. 자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다가 좀 네모 또 붙여볼게. what 블라블라블라 for 하면요 이때 for가요 이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밑에다 적어볼게. what 블라블라 for 하게 되면요 왜가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참고로다가 what 블라블라블라 하고 like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뭐였어? how로 해석해 주는 거였었지. 어떻게 이렇게 해석해 주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what like 또는 what for인데 what for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왜 이 옐로우 스티커 노트인지를 그러니까는 무엇을 위해 있는지를 이 정도로 갈까? 무엇인가요? 그래서요 여기는 이유도 있고요 여기도 적자 용도라고도 적자 무엇을 위해 있나요? 너는 아마도 이것을 사용할 겁니다. 묻고 이제 지가 대답하는 거죠. 이 포스트잇들은 옐로우 스티키 노트들은 이라고 우리 복수라고 얘기했었으니까 됨이야. 이런 건 수의일치 문제죠. 많은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됐죠? I'm here. 나는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너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너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사용하는지 그들을 간접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문. 저 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래서도 마찬가지고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는 문장의 요소로 쓰이는 문장의 성분으로 쓰이는 의문문인데 그때는 주어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어순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주동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내가 그들을 사용하는지 너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나는 여기 있습니다. It is, 이것은 to encourage. 자, 이것은 뭡니다?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힘을. 그리고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와줘? 그들이 도와주는데 그들이 뭐하도록? 느끼도록 도와줘요. 자, 문법 문제로 봤을 때 help는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to feel이나 feel이 올 수 있죠. 필링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거 조심하시고 두 번째 이렇게 feel이라든지 taste 맛보다 이런 거 우리 감각 동사라고 그러죠.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냄새가 나다 이런 등등등의 경우에서는 항상 형용사 보호를 취하는 거니까 행복하게 느끼도록 해석은 부사처럼 하지만 우리 happy를 써야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나는 여기에도 너에게 말해줘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것은 그들을 힘을 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When I was middle school,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몇몇 사람들은요 break into 했습니다. 자 break into가요 깨고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얘가 기본적으로 침입하다야. 그래서 깨고 내 락커를 침입을 했고 그리고 사용했습니다. 나의 스마트폰을 사용했어요. 끊어주자. 그 뭐뭐 하는 스마트폰이야? 나쁜 것들을 게시하기 위해서일까? 해석을 해보면 게시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지. 그러면 이렇게 2가 오는 거야. 해석하면서 찾는 거야. 항상 이렇게 판단하면서 찾아. hate things, 나쁜 것들을요, 혐오스러운 것들을 나의 SNS 페이지에 혐오스러운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내 스마트폰을 사용했습니다. 나쁜 친구들이네요. 자, 또 역시 마찬가지로 it is 형용사, to 부정사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겠지. 그러면 it은 가짜 주어가 되는 거고요. hurtful, 너무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어려웠어요. 뭐 하기가 어려웠어요? 극복하는 것은 어려웠었습니다. 잠깐만. 지금 왜냐면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선생님 이거 가짜 주어로인데 여기 가짜 주어로 안 봤네요. 이것은요 가짜 주어로 하지 말자. 미안합니다. 가짜 주어로 하지 말고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나의 그 내 그 사물함에 침입을 해서 나쁜 게시글들을 올린 거 이렇게 포스팅하는 그 행위들은 너무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극복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해서요. 이때 투 오버컴은요 투 오버컴이 맞기는 해. 앞에 있는 디피컬트를 꾸며주는 부사적인 용법이에요. 그냥 논한 볼게요. 하지만 after a lot of thinking 많은 생각과 그리고 talking with my parents 우리 부모님과 얘기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이야기한 후에 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끊어줄게요. that 쓸래 which 쓸래인데 일단 관계대명사가 되려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명사가 없죠. 우리 what이 좀 날 텐데 그건 없고 비록 자 여기 잘 보세요. 선생님 이 개념을 봐야 돼. that도 접속사고 which도 접속사라 그랬어. 그리고 although도 접속사야.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접속사가 나왔고 또 접속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접속사에 걸리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삽입처럼 보이는 거고 얘한테 영향을 주는 주어 동사의 절은 어디 나올 거야? 이렇게 뒤로 나오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 찾지 마. 분리들이 사용했던 말들을 사용했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들을 사용하는 그 분리들이 사용하더라도 나는 이거죠. 지금 이 대신나 위치에 영향을 미칠 건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가볼게요. 나는 should use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말들을 사용할 건데 말들을 뭐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나는 사용합니다. 그들을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으로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는 없죠. 그래서 대시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분리가 무슨 뜻이지? 분리는 원래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얘는요, 소위 말하는 그 일진들. 그 남을 괴롭히는 애들. 얘네들을 이제 분리라 그래요. 분리. 괴롭히는 애들. 나쁜 친구들이네요. 분리.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분리라고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은요. 잠깐만. 남들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홀팅도 사실은 큰 의미, 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뭐뭐 하는 말이니까. 여기 투 홀트로 갈게요. 왜냐면 뒤에서는 요거 투 인커러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말들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나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사용할 건데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힘을 주기 위해서 사용할 거예요 라고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 결심한 내용이 굉장히 착하긴 하네요. 그 다음 문장 보자. 자, 이때 원스는요 여러 가지 뜻인데 첫 번째 한 번 두 번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옛날에 한때. 세 번째 일단 뭐뭐 하면. 근데 이 사이에 또 어떤 의미냐 뭐뭐 하자마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as soon as의 의미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작하자마자 고등학교를 시작하자마자 나는 전체적으로 과거니까는 과거 동사 쓸게요. take action 행동을 취했습니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생각은 worst 뭐뭐 하는 것이었습니다.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네모 칠게요. 뭐를 퍼뜨리는 거야? 친절을 퍼뜨리는 거야. 방법이 나오네요. 뭐뭐 함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우리 많이 했던 거죠. 한번 그래도 적어볼게요.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ing 나오는 명 그런 구문들이 있죠. in ing 하면요 뭐뭐 함에 있어서.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요 그냥 뭐뭐 할 때 요 정도로 보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생각은 퍼뜨리는 거였는데 친절함을 퍼뜨리는 것이었었습니다. 뭐 함으로써? 게시함으로써. 그 노트들을요. 이때 노트는 포스트잇이야. with 뭐를 가진?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진.
all over the school, 학교 전체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진 노트들을 게시함으로써 그 친절함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한 일은 뭐냐면 포스트에다가 이쁜 말들을 써서 여기저기에 막 붙이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야 spend 다음에는요 시간의 개념, 돈의 개념, 노력의 개념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옵니다. 해석은요 뭐뭐 하느라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 따위를 뭐하다? 소비하다 아니면은 보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나는 보냈습니다. 그 전체의 주말을 보냈어요. 뭐 하면서 보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뭐 하면서? 만들면서 보냈어요. 긍정적인 노트들을 만들면서 보냈고 서치해즈 예를 들면 뭐뭐와 같은 거 자 서치해즈는 많이 했던 거죠. 뭐뭐와 같은 You are amazed. 너 놀라워. 그리고 You are worth. 너는 가치가 있어. 자 worth 모르는 친구들 없겠죠? 가치란 뜻입니다. 너는 가치가 있어. More than 이상. 네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 뭐뭐 이상. 너는 가치가 있어. 너는 놀라워. 라고 긍정적인 노트를 썼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니까요. 자, 요거 following은요. next 정도의 의미로 보면 돼요. 그 다음 월요일에 나는 오호.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 구동사라고 배웠죠. put up 하면요. 자, put up. put up은 여기서 붙이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put up이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두 개의 말이 이어진 동사, 이어동사. 어떤 분은요, 또 이제 뭐 구동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가 있을 때는요, 이랬을 때는요, 대명사의 위치를 조심해야 돼요. 대명사란 얘기는 뭐 me라든지, you라든지, 아니면 it, them, 이런 친구들이 어디에만 올 수 있냐면요, 무조건 여기 가운데 위치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put up them은 안 되는 거야. 대명사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위치시켜줘야 돼. 우리가 많이 중학교 때부터 봤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에 put, 나는요 put up 했습니다. put은 두다 놓다고 up은 위에니까 위에 두었다는 얘기는 붙이다가 되는 거야. 나는 붙였습니다. 그들을 내가 이때 그들은 그냥 포스트잇이야. 내가 긍정적인 말들을 붙인 포스트잇이야. 긍정적인 말들이 되겠지. around the school 학교 여기저기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나의 캠페인을요 포지티브 포스트잇 데이라고 붙였습니다. 아 나의 이 운동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포스트잇 데이라고 불렀어요. 자, 역시 이제 5형식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임드는요, 뭐 컬드 정도의 의미로 봐도 되겠지. 뭐뭐를 이름을 붙이다 부르다라는 표현이니까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주의해야 될 걸 하나 보여줄게. 이게 그냥 단순히 교과서만 외우다 보면은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지금 end가 있으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표시하죠. 나는 그것을 붙였고 얘 과거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 해서 주어 동사죠. 이렇게 이제 동사가 지금 몇 개가 연결이 된 거야. 두 개가 연결이 됐지. 누구 때문에? end 때문에.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end를 지웠어.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났어. 여기에다가 니네들 네임들을 쓸래 아니면은 네이밍을 쓸래 라고 니네들한테 물어보면 교과서만 그냥 달달달 외우고 큰 적이 없이 외운 친구들은 네임드에다가 동그라미 칠 거야. 이게 구조 기초가 없어서 그래. 앞에 동사와 동사를 묶어줬는데 지금 엔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무슨 얘기냐, 엔드는 접속사예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야. 그러니까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end가 사라지게 되면은 주어가 일치하면 주어 지우고 동사에다 뭐 붙여줘? ing 붙여주는 현재 분사의 구문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네이밍이 되는 거야. 누구의 유무 때문에 앞에 있는 접속사가 지금 사라졌잖아. end가 없어졌잖아. 자, 그래서 여기 end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면서 가시면 됩니다. guess 상상해봐. 추측해봐. 대시냐 와시냐인데 해픈의 동사 표시. 오호. 해픈은요 수동태로 쓸 수 없어요.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동사 앞에 뭐가 빠졌어? 주어가 빠졌지. 대신요 접속사였었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봐도 되고 의문사로 보면 되겠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너 한번 생각해봐. 나는요 스콜드가 꾸짖다라는 뜻이죠. 스콜드 얘가요 꾸짖다라는 뜻이니까 꾸짖다. 여기서는 BPP로 나왔으니까 나는 꾸짖음을 당했습니다. 수동태로 나왔어요. For는요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 꾸짖음을 당했어요? 역시 전치사니까는 ing였죠. Making a mess. 자, mess는 엉망진창인이란 표현이니까 어질러 놓은 것 때문에 나는요 꾸짖음을 당했어요. 엉망으로 만든 것 때문에 꾸짖음을 당했어요. But 하지만 Don't be disappointed.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은. 내가 실망하는 거는 감정의 상태의 변화이기 때문에 일이 쓴다 그랬죠? 아직은 실망하지 마세요. 이것은 didn't take long. 자, 여기 밑줄 보자. 이것은 didn't take long before campaign. 잠깐만. 이게 아닌데? 자, 지금요, 이 before는요, long before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죠. 지금까지 보면은. 자, 지금 우리 아까 take step, take action 이런 거 배웠는데, take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개념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이것은 didn't take long.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전치사죠? 아니, 접속사죠? 접속사입니다. 그 캠페인이 얻는 데에는 전체적으로 과거니까요. 그 관심과 그리고 지지, support, 관심과 지지를 받는 데에는 그 캠페인이 받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To my surprise, 놀랍게도 선생님들은 또한 동의했습니다. 자, 동의하다 다음에는요 투부정사 쓰는 거죠. 해석할 때 얘는요 뭐뭐 할 것을 이렇게 해석해줘. 그러니까 할이라고 해석이 되면 대부분 투부정사입니다. 선생님들은요 또한 동의했습니다. make it, 만들 것에 동의했어요. 이것을 만드는데, 자, make도 역시 동사였었어. 투가 붙긴 했지만. 그러면 이것을 만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공식적으로. 그 수동, 저기 뭐지, 부사처럼 보이긴 하지만, make는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식적이다. 주어 동, 그 목적어, 목적보어. 오형식 구조이기 때문에요. 형용사 보어만 올 수 있다라 그랬죠. 해석은 부사처럼 하더라도. 이런 게 맨날 시험지 나오니까 좀 이제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공식적인 것으로 만드는 게 또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참여했습니다. 나와 함께 참여했고요. 만들기 위해서 SNS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했고요. 그 캠페인을 위한 SNS 페이지를 만드는데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동의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공식적인 행사가 되고요. 그걸 SNS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우리는 이제 뭐뭐입니다.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지지를 얻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말들은 are taking place negative. 자, 여기 take place 이거죠. take place 자리를 차지하다야. 자, take place가요. 자리를 차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리를 차지하다. 그러니까 자리를 차지하는 거니까 replace예요. 대체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뭐뭐를 대신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줍니다.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take place of까지 나왔네요. 뭐뭐의 자리를 대신하다. 그럼 볼까? 긍정적이고 강력한 말들을 자리를 차지합니다. 누구의 자리? 부정적인 그리고 실은 그 원은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주는 건데 월드가 복수였으니까 이 원스도 월드가 되는 거예요. 같은 문장에서. 그래서 여기 원스로 복수로 갈게요. 싫어하는 말들을 대신합니다.
긍정적인 말들이 나쁜 말들을 대신해요. 우리의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합니다. 자, 나는 배웠습니다. 뭐뭐을. 목적어가 없잖아. 이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이 뭐야? 없어. 그러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관계대명사가 되는 건데,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지금 꾸며주는 게 없네? 그러면 was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은, 이렇게 가는 거야. 배운 것은 is 뭐뭐입니다. 또 was냐 대시냐가 나왔어. 거기에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 일형식 문장이고요. 뒤에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건 신경 쓰지 마. 지금 여기서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완벽한 문장이니까 또 이번에는 was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대수로 갈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가 있다는, 내가 배운 것은 거기에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있어요? 우리 평범한 10대들이 can do,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봐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can do 다음에 또 뭐를 해? 목적어가 지금 없지.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로 들어갔다는 얘기야. 여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거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면서 동시에 우리 10대들이 할 수 있는, 뭐뭐를 할 수 있는 목적어가 빠지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이번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10대들이 할 수 있는 뭔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contribute to, 기여하기 위해서.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 우리 많이 봤던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ing 쓸래? 아니면 동명사 쓸래? 동사 쓸래인데 지금 여기 들어갈 내용을 봐봐. 여기 뭐뭐에가 들어갈 자리는 동사가 들어갈 자리라고 했어? 명사가 들어갈 자리라고 했어? 명사가 들어갈 자리지. 그러면 이때 to를 우리는 전치사 to로 판단하는 거야. 뭐뭐에 이렇게 가면 그러면 ing가 되겠네요. making.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에, 이렇게 가는 거야. 만드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밑에다 적을게. 같은 표현으로 however가 있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아무리 이게 간단하더라도, it is 의문문이 아니니까요.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이것은 can bring,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다 줘요.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학교에,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이제 선생님 지역사회라고 했는데 뭐 공동체라고 해석해도 돼요. My friend, 내 친구와, 그리고 나는요, is looking forward to, 또 역시 look forward to, 똑같은 문제야. 뭐라? contribute to랑 똑같아요. 우리 벌써 look forward to 또 나왔으니까 한번 적어보죠. look forward to 하게 되면은 뭐뭐를 학수고대하다, 엄청나게 기다리다 라는 표현인데, 지금 여기에 들어갈 자리가, 뭐뭐를 자리가 역시 동사가 들어갈 자리야, 명사가 들어갈 자리야? 또 동사가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을르리니까. 그래서요, spreading, 퍼뜨리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스티키노트 메시지를요, over the entire world, 내년에는 전 세계에 퍼뜨리기를 원합니다. 3M 주식을 사야 되는 건가, 그러면? Why don't you join? 우리랑 함께 하지 않을래요? 자, join us, 우리랑 함께 하지 않을래요? 이런 표현입니다. join은요, 타동사라서 바로 올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레이그가 나오죠. 그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그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는 친구입니다. 안녕, 나는 그레이그야. 나는 리브 살고 있습니다. 자, I live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In 뉴욕시티에 살고 있습니다. I love, 나는 좋아하는데요. Playing,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Who, 누가? 아니겠어. 자, who는요, 이제 뭐 3인칭 단수로 봅니다. 그래서 누가 아니겠어. 나이 나이 때 누가 컴퓨터 게임 안 하겠어. 나는 심지어 배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배웠어요. 왜냐하면, 자, 얘는요 접속사고요.
because of 하면요 똑같은 뭐뭐 때문에지만 얘는 전치사인데 접속사는 주어 동사가 나오고 전치사는 명사에 해당하는 구의 형태로 나온다 그랬죠. 근데 바로 뒤에 우리가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요 우리는 because of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원했기 때문인데 자 want 다음에는요 wish, hope 다음에 우리 뭐 썼죠? to 부정사 쓰죠. 만들기를 원했어요. 컴퓨터 게임 of my own, 나 자신만의 컴퓨터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도 배웠어요. 하지만 최근에 나는 발견했습니다. 알아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을. 자,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되면은 이거 추상명사를 뒤에서 꾸며줄 때는 우리가 to 부정사가 이렇게 꾸며준다 그랬죠? 해석할 때는요.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나의 기술들을 사용할 또 다른 방법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I am, 나는요 기뻤어요. 기쁜 거는 감정의 상태가 변화되는 거니까 일이 쓴다 그랬죠. 나는 기뻤습니다. To share, 공유하게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 이제 많이 보는 건데 익숙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의 어떤 기쁜 감정, 슬픈 감정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은 이 감정을 꾸며주는 감정의 원인이야. 내가 왜 기뻤냐 하면, 내가 왜 흥분했냐 하면 공유하게 되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감정의 원인이니까 공유하게 되어서 합니다. 나의 기술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복수죠. 그 기술들을요. 그러면 my computer skills라고 하자. with you, 여러분들과 오늘 공유하게 되어서, 나누게 되어서 나는 기쁩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is 뭐뭐하고 있습니다. deal with 인데요. 자, deal with 우리 많이 다루는 단어니까요. 많이 쓰는 단어죠. deal with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뭇을 다루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루다라는 표현에서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문제 핸들의 의미도 있고요. 다루다, 대처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알츠하이머 병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의 할아버지는 다루고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as가 나왔고요. 뒤에 no랑 연결이 됐죠. 그러면 뭐뭐다시피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뭐뭐다시피 뭐뭐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might know, 알고 있는 것처럼 알츠하이머의 환자들은요 종종 고통받습니다. 일반 동사 앞에 오는 거죠. 종종 고통받고 있습니다. suffer from, 뭐뭐로부터 고통받다. 이거는 이제 빈도부사의 위치, 조동사,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인데 굳이 고등학교 때 자,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wondering. A가 붙어 있으면요, 돌아댕기다예요. 배회하다. 돌아다니다, 배회하다. 아니면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low M 하면은 얘가 돌아다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의 환자들은요, 종종 자주 고통받는데, 돌아다니는 거, 배회하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고통받습니다.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는 때때로 wonder, 돌아댕깁니다. without knowing, 알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알지 못하고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갈게. 그리고 나온 게 의문사 주어 동사죠.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 되겠네요. 어디로 그가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어디 합니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그죠? 돌아다니는 것은 ing 동명사가 붙었는데 것 이렇게 해석해 주나 돌아다니는 것은 단수 취급하죠.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is 특별히 dangerous 위험합니다. 비동사 보어. 사실 우리 할아버지는요 head 가졌어요. 몇 번의 사고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왜냐하면 접속사기 때문에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죠. 자, 별거 아닌데요. fail to 요겁니다. fail to 위에다 적을게요. fail to 동사면요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또는 뭐뭐 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뭐뭇을 못하다, 일어나는 것을 실패했고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케어기버는요, 간병인이야. 돌봄을 주는 사람이죠. 그의 간병인이 워크 업, 깨어나는 것, 웨이크업이구나, 미안하다, 웨이크업, 깨어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몇 번의 사고를 경험했어요. 언제? 그가 시작했을 때 돌아다니는 것을 한밤중에, middle of the night, 한밤중에, 밤의 한중간에 돌아다니는 것을, 돌아다닐 때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몇 번의 사고가 있었어요. 나는 정말로 원했습니다. To help, 돕는 것을 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를 돕기를 원했습니다. So, 그래서 나는 set out 했는데요. 자, set out 하면요, 그냥 시작하다입니다. 시작하다. 셋 아웃,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할 때 to를 붙입니다. to. 그러니까는 디자인할 것을, 설계할 것을 시작했습니다. 착수했습니다. 자, wireless. 뭐야? 선이 있는, 선이 없는. 선이 없는이죠. 무선의 시스템을 설계할 것을 시작했습니다. 끊어주자. 아, 그러면 이 트리거가 동사야. 트리거, 유발하다, 방아쇠를 당기다, 어떠한 일을 시작하게 하다라는 동사인데, 그 동사 앞에 지금 대시냐 와시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의 역할이면서 트리거의 주어 역할이지. 그럼 이만큼은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있네. 그럼 와시는 안 되는 거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시스템은 유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하였죠. 뭐를? 알람을 유발해? 그래서요, 그냥 한 번에 트리거 얼라트 하게 되면은 경보를 울리다라고 하자. 경보를 울려주는 그 무선의 시스템을 설계할 것을 나는 착수했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케어기버의 스마트폰에 울리는. 그리고 환자들이 언제? 이때 환자들이 set out of the bed, set, step 하면요 발인데요, 어디로부터? 침대의 바깥으로, 침대 바깥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스마트폰, 간병인의 스마트폰입니다. 나의 스마트폰 아니에요. 울리는 무선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착수했어요.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요, 어떤 시스템? 작동하도록 하는 거. 잠깐만. 이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라서 이제 주어 동사가 아니라 make가 5형식 동사니까는 목적어, 목적보어, 사형 5형식 동사, 사역 동사로 보는 게 좋겠지.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만들었습니다. 작은 와이어리스 서킷, 작은 무선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킷이 회로예요. with 뭐를 가진? 얇은 필름 센서를 가진 와이서킷을, 회로를 만들었어요. 이것에 부착하고 있는, 부착되는이 되겠지. 그래, 네가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니네들이 벌써 동그라미 치고 있잖아요. 니네들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갈게. 이러한 시스템들이 작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작은 와이어리스 무선의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얇은 필름 센서를 가진, 부착되는 이것에. 이 회로는 심는 거야? 심어지는 거야? 심어집니다. 됐죠? 설치되어집니다. 플랜트가요, 식물을 심다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네요. In socks, 양말이나 아니면은 신발에 이게 부착되어집니다. 그 환자가요, step out of the bed, 침대로부터 나올 때 그 압력이 cause, 야기시킵니다. 그러면 제니야, 선생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 이 cause는 몇 형식 동사? 5형식의 일반적인 동사니까 당연히 그 뒤에 뭐가 나올 거야? to 부정사,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압력이 야기시키는데 그 시스템이 보내도록 야기시킵니다. 됐죠? 선생님, 이 cause 대신에 trigger는 어떨까요? 오, 괜찮죠. 이거 알 하나입니다. 트리거서도 괜찮아요. 뭐, 이것도 5형식 동사로 쓸 수 있어요. 뭐뭐 하도록으로 해석하면 돼. 그 알람을요, 보내도록 해줍니다. 경고를 울리도록 해줍니다.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가로 열자,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는 와서는 안 될 거야.
내가 프로그램 했습니다. 뭐뭐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네요. 내가 프로그램 또한 프로그램 했던 그 어플리케이션에 경고가 보내지도록 야기시킵니다. 기쁘게도 이것은 작동했습니다. 작동하다 일형식입니다. 좋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요. I will never forget.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얼마나 기쁜 감동스러웠는지. 그럼 감동적인 거는 감정적인 상황이죠. 우리 가족들과 내가 감동을 받은 거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그럼 의문사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건데 얼마나 이게 감동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기뻤는지를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 ing 아니에요? My family야 나는요 사람이잖아. 사람 여기에 뒤에 있던 형용사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면 ED를 쓰는데 그 ED가 지금 how 때문에 앞으로 나온 형태가 된 거야. 문장 자체가. 그래서 얼마나 감동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처음으로 보았을 때. 됐죠? 이번에는요 보았는데 내 장치를 봤죠? 이번에는 5형식 사역동사가 아니라 지각동사야. 지각동사는요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어 자리에 to는 올 수가 없어요. 동사 원형이나 ing 형태, 현재 분사 형태로만 온다 그랬지. 그래서 to detect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지문에 지금 make, allow, so 해서 사역동사, 일반동사 다 나온 거네. 나의 할아버지가 wandering, 돌아다니는 것을, 배회하는 것을, 감지하는 것을 내 장치가, 우리는 처음으로 봤습니다. 장치가 감지하는 것을 봤어. 할아버지가 배회하는 것을, 감지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 순간에 나는요 워즈 스트로크 했습니다. 됐죠? 이제 워즈 스트로크는요 감명을 받다 이렇게 할까요? 감명을 받다 바이가 나올 텐데 나왔네요. Be struck by 하면요 뭐뭐에 감동받다. 나는 감동받았어요. 또 역시 의주동 형태가 되겠지. 의문사 주어동사 의주동.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 와세도 또 동그라미 따로 쳐놓자. 그렇죠. 지금 나는 할 수 있다 뭣뭣을 두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니까는 꾸며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는 그때 와시 되는 거. 이렇게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요번에는 콤마가 있네요. 그리고 뭐뭐를 사용합니다. using 나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해서. 해석은 뭐뭐에서 분사 구문이네요. 나의 지식과 나의 기술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만들고 있어요. 더 많은 센서들을 만들고 있어요. 기부하기 위해서 널싱홈 요양원의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한 요양원에게 기부를 하기 위해서 나는요 계속해서 센서들을 만들고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는 말하고 싶은데 너에게 오늘 뭣뭣을 말하고 싶어. 목적어가 또 없지. 너에게 뭐뭐를 말하고 싶은 목적어가 지금 빠졌죠. 그러니까는 what이 되겠죠.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is 뭐뭐입니다. 다시 갑니다. 자, what을 쓸래 that을 쓸래인데 너의 지식과 그리고 너의 기술은 콤마 콤마는 이제 삽입된 거야. 무엇을 네가 하던 네가 그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술 아니면 지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의 지식과 그 기술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어.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이죠. 수동태로 나오면 완벽한 문장으로 판단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what이 들어갈 자리는 없는 거야. 접속사 대시야 이때는요. 접속사 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너의 지식과 기술을 기술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자, 이거는 it is 형용사 투부정사 진주어 가주어가 되겠죠. 진주어 가주어. 이것은 기뻐요. 상상하는 것은 기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what would happen. 만약에 우리들 모두가 뭐뭐 한다면 아 이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if절이 나왔죠. if가 나오게 되면 주어 나오고 과거동사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주절에서는요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나온다라고 했지.
근데 이 주절이요, 이렇게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콤마 찍혀갖고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지금 여기에서 확인된 거는 뭐냐면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if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과거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가정법은요, 이렇게 동사의 시제만 맞춰주면 됩니다. 우리들 모두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참여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그걸 상상하는 것이 궁금해요. with, 우리가 또 한 할 수 있고 하기를 좋아하는 거, 뭣뭣을, 또 두 다음에 목적어가 안 나왔네. 그러면은 what이 되겠네요. 꾸며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만약에 있었으면, 만약에 여기 something 있었어. with something, anything, we can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그땐 대시 되겠지. 근데 이번에는요, 없으니까는 what으로 간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할 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잘 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참여를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는 것은 기뻐요. I don't know. 나 잘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세상이, 여기 나왔네. 어떻게 보일지, how래. What like라 그랬죠. What like. how 정도로 해석해 주고요. 이러한 세상이 우드룩 어떻게 보일지 나는 정확하게는 몰라. 하지만 나는요, I'm certain, 확신해요. 이것이 우드비 뭐뭐일 거라고, 더 훨씬 더 좋은 세상일 거라고. 이렇게 비교급이 있으면은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서는요, 멋이나 스틸이나 이분이나 파나 얼랏이 나온다 그랬죠? 한번 적어볼게요. 멋이 스틸 이분 파 얼랏. 무슨 뜻이라고? 훨씬 더 좋은 세상일 겁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너의 시간을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됐고요. 이렇게 단원이 끝납니다. 문법은요, 지금 뭐 나오는 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특히 이제 what이냐 대시냐는 계속해서 연습해가면서 자유자재로 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바로바로 구조적인 걸 보고 풀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고생들 하셨습니다.